아니 서대문에 난 갑자기 맛집 얘기 갑자기 그 네. 서대문에 진짜 제 소울푸드가 있거든요. 뭔데요? 한옥집이라고. 네. 김치찜 집이에요. 김치찜. 한옥집? 네, 한옥집 찾아봐야지. 김치찜 전문점인데. 네. 되게 오래된 전문점인데.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꼴깍꼴깍이네. 실례가 아니면은 나 연생이 어떻게 되지? 아 저요? 아 저 네. 86년생이에요 86. 젊으시네요? 젊죠. 아직 젊죠. 저는 사는데. 죄송해요. 더 높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안녕바다라는 밴드가 대선배님이니까 아,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고. 아 진짜? 네. 34밖에 안 돼요. 4살 차이에요. 4살 그러네요? 얼마 안 돼요. 고맙다 안 부르네요. 알리긴 해야 알리긴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 딴딴이 사고 났어요? 네, 고속도로에서 삼중추도 나서. 아이고. 앞에 차가 차간에 완전 안 좁히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는 100m를 떨어뜨려놓고 있었는데. 안 다쳤어요? 네, 다행히 안 다쳤는데. 오. 가다가 그 차가 차간이 없으니까 에이. 바로 받고 멈춘 거죠. 아이고. 그리고 비상등을 켰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고속도로에 그냥 뭐 앞에 뭔 일 났겠거니 이러고 속도를 그냥 천천히 줄였어요. 근데 완전 제 동네 있던 거죠. 그래서 줄이다가 톡 박았는데. 아 그렇게 막 세게 박진 않았구나. 네 그냥 톡 박았는데. 네. 그런 일 있다 보니까. 아 그치 무섭지. 앞에 뭔 일 나면 왜 계속 또 안 줄이지 마 이런 생각이 뭐 있어. 오 막 이런 소리 무섭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이 막 오 이러면은 사실 운전자분께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진짜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사고가 나서 이런다는 그러니까.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며. 이따 클로즈업 될 거예요. 그 막 오 겁내는 모습.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 뭐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무조건 저희 먹고 시작해요. 그래요. 사실 밥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딴다시 뭐 좋아하는 거 아까 아, 뭐 좋아해요? 음식이요? 네. 뭐 곱창 좋아하고. 곱창 좋아해요? 네, 곱창 진짜 좋아해요. 와 그럼 나 진짜 맛있는데 많이 아는데. 어디요? 맛있는데 여기 그 망원동에 황소곱창 알아요? 황소곱창. 황소곱창은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안 가봤구나. 네. 황땡곱창, 망원동에 황땡곱창이라고. 네. 어마어마한 곳이 있고. 작가님이. 네. 뭐 팝핑캔디? 팝핑캔디 좋아하신다고? 그 아이스크림인데 요즘 많이 안 팔아요.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인데 파는 게 별로 없어서. 진짜 좋아하는데 민트 초코칩 아시죠? 네 알아요. 그 뭐냐 어디냐 그 베스킨 거기에. 아 그쵸. 거기에 민트 초코 같은 그런 맛인데 거기에 팝핑 그 입에 넣으면 톡톡톡톡 튀는 그게 막 달달하게 박혀있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나랑 이것도 공통점이네. 그러면 저는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네. 그 고를 수 있는데 네. 거기 가면은 저는 그거밖에 안 먹어요. 슈팅스타. 아 맛있죠. 슈팅스타만 먹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뭐 스트로베리 스타인가 뭔가 나왔어요. 네. 딸기 맛 스타 그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따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네 좋아요. 베스킨 가잖아요 저희. 오케이 갑시다. 근데 밥을 먹고 갔으면 좋겠네. 네 밥 먹고 그래서 밥 먹고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뭐 키워드 네. 키워드를 주셨어요. 키워드 토크를 하라고. 네. 기타왕 윤단단이라는 제목으로. 기타왕이야? 저 기타 진짜 멋있는데. 근데 첫 번째 키워드가 기타왕 윤단단이래요. 잘못 보셨네. 네. 아니 본명이 윤종훈. 네 맞아요. 종훈 씨. 근데 윤단단으로 이름이 난 근데 이름이 너무 괜찮던데. 저도 네. 좋아요. 딱 한 번 들어도 네. 안 잊혀지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윤딴딴? 윤딴딴은 그 내가 찾아본 걸로는 선생님? 네. 선생님이 딴따라라고 해서. 네 맞아요. 저는 아빠가 딴따라라고. 아빠가 그렇게 네. 음악 시작할 때 반대가 심했는데 네. 그 진짜 바늘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뻔한 말로 저를 네. 포기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네. 어땠어요 부모님이랑? 맨 처음은 안 좋아하셨죠. 반대를 하셨죠. 음악 하지 마라. 안 된다. 왜냐면 뭐 다른 거 봐도 음악은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래?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길일 네.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제가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차라리 체대를 가서 체육 선생님이나 뭐 그런 뭐 센터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지 않냐. 저도 그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진짜 아찔해. 어떻게 보면 아찔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요. 운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으니까. 네. 완전 안 깎인 고속도로잖아요. 그냥 완전 한참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셨는데 할머니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술인가? 그런 뭐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빠가 그런 게 있었구나. 네, 할머니가 못 하게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내 자식만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자. 아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약간 좀 말렸고. 아, 아니요? 아빠가 반대를 하시다가 아. 허락을 해주신 그 순간부터는 전폭 지원. 아, 진짜로? 완전, 네, 진짜. 와, 부럽다. 그건 진짜 또 부럽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둘 다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성가대에서 만나셔가지고. 아, 진짜? 네. 그래서 막 대학교 입시 볼 때 네. 아버지가 악보 그려주시고 오. 제가 악필이려고 해서 못 그리니까 아버지가 대신 막 그려주시고.